제가 드디어 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토록 사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 바로 우리 회사 거덜나게 기둥보리를 하나 그냥 빡 뽑아볼까요? 한번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짠! 이 아침에 이런 시원한 캔커피만큼 사치스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 경쾌한 소리. 아. 아, 맛 좋다. 아, 그럼 이렇게 또 이제 에너지 충전을 막 했으니까 제가 오늘 위미리의 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네? 저기 네, 저는 고망물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고망물 이곳이 한라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데래요. 상수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 고막물로 이렇게 식수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와, 옛날에 이 고막물을 이용해서 소주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옛날 소주를 만들었던 물, 그 물을 한번 제가 딱 한 잔만, 조금만 한번 맛만 보겠습니다. 아, 제가 맛을 봤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조금 짭니다. 예, 이거 밀물인가? 예, 지금 물이 조금 들어와서 바닷물이랑 조금 지금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막물의 매력은 물이 빠졌을 때 그 매력이 비로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곳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제야 왜 이 고막물이 고막물인지 알 것 같네요. 이 큰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고막물이구나.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도 안 짜고 좋네요. 옛날에 이 고막물로 소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믿겨지네요. 이제 고막물 아닙니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아, 와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진짜. 네, 저는 또 위밀히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돌에 이렇게 제주어가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제주어를 해석하는 말이 또 단어들이 써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제주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제주어를 그래도 많이는 몰라도 조금 아니까 제가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랑, 몰랑, 바사, 알주. 개랑 나랑 몰라.
아, 걔랑 몰랐는데 봐서 알죠. 몇 번 봐서 알죠. 뭐 그랬더라니까요. 아, 말로는 모르고 봐야 알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고랑 몰랑 봐서 알죠. 나 인혁 소못 소랑 햄수다. 인혁, 인혁, 전혁, 관혁. 아, 저는 모르겠어요. 인혁은 진짜로. 아, 당신, 제가 당신을, 아, 소못이 무척이구나. 소랑 햄수다. 저는 소감수다 시청자 여러분을 소맛 소랑 햄수다. 촬영 중입니다.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지. 이영배 사장 만세! 네, 위미리의 길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걸어봤는데요. 위미리 길의 끝에서 저는 이곳 너빌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차가울까? 아, 피로가 싹 풀립니다.